사실상 저에게 오는 많은 정말 이렇게 그 멋진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네. 그 선생님들의 그런 약점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몸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그걸 보강시키기 위한 또 새로운 운동을 또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의 네. 잠자는 근육을 깨우고 그분들의 불균형을 맞춰서 운동할 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아펠 운동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통증이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근육을 어떻게 보면 키우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뭐 적정 뭐 운동 시간이라든지 운동 강도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게 참 어려운 네. 질문인데 그거야말로 이제 개인적인 나이에 따라서 네. 목적에 따라 그래서 안 아프고 몸을 잘 사용하려면 사실은 네. 온몸의 근육과 관절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오랫동안 장수하신 분들을 네. 살펴보면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시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겉근육하고 속근육을 나눠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겉근육과 속근육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겉근육은 말 그대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이렇게 이런 큰 근육이라면 네.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겹겹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에 있으면서 네. 내 구조, 깊숙이 뭐 예를 들어서 척추면 척추를 싸고 있는 가장 안쪽에 제가 이게 감자탕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돼지 등뼈에서 네. 우리 이렇게 감자탕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뼈에 붙어있는 정말 작고 야들야들한 살 그런 살을 이제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네. 느낌도 잘 느낄 수 없고 그러나 내 몸을 지탱하는데 가장 1번으로 일을 하는 그런 근육을 속근육이라고 표현하죠. 뭐 헬스 트레이너 보면 몸이 되게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근육이 이제 발달돼 있고 몸이 이제 좋아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좀 뭐 겪고 있는 뭐 통증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죠? 그럼 이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멋진 근육을 가졌는데 네. 우선은 그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을 되게 고립시켜서 운동하게 돼요. 근육을 분리해서 네. 가능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정말 과하게 하다 보면 또 막 더 욕심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우리 몸의 근육의 특성은 사실 발끝부터 머리끝 손끝까지 다 연결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 연결된 움직임들이 끊긴 상태에서 과도하게 몸의 근육을 키우다 보면 결국은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데 무릎이 오랫동안 아파든지 네. 또 이유가 없어요. 네. 가서 구조를 살펴보면 구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막 무게를 무겁게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서 허리를 치료받아야 하는 네. 어떤 순간에는 그 어깨 같은 데도 또 너무 과하게 과도하게 그 무게를 들 때 문제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쉬는 게 오히려 치유가 되는 건가요? 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연결이 끊어진 곳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상 저에게 오는 많은 정말 이렇게 그 멋진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네. 그 선생님들의 그런 약점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몸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그걸 보강시키기 위한 또 새로운 운동을 또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의 네. 잠자는 근육을 깨우고 그분들의 불균형을 맞춰서 운동할 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아펠 운동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통증이 있잖아요. 요즘 의자 생활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책에 네. 허리는 아프기 전에 죽는 사람과 아프고 난 후에 죽는 사람이다. 인류가 다 아픈 네. 거다라는 그런 우습게 표현을 네. 했는데 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그 고관절, 다리와 골반이 만나는 그 고관, 이 허벅지 뼈와 골반 뼈가 만나는 고관절. 네. 네. 그 고관절과 허리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는 이 관절 자체가 네.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손목은 방향이 되게 자유롭죠. 네. 발도 보시면 손목 같아요. 네. 그리고 무릎과 팔꿈치 네. 네. 이렇게 무릎도 접었다 폈다 팔꿈치도 그렇고 네. 어깨는 여러 방향에서 돌아가요.
맞죠. 네. 근데 고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관절이 모양과 기능에 따라서 이게 가동성이 넓은 범위를 움직이는 관절이냐 아니면 작은 단순한 범위를 움직이면서 내 몸이 움직일 때 안정성을 주는 관절이냐가 있거든요. 네. 근데 허리는 안정화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는 등이 움직이고 고관절이 움직일 때 얘는 잘 버텨주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텨주는 애가 왜 아프겠어요? 움직여주는 애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얘가 흔들리면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일단 아프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양한 원인을 꼽아보면 고관절이 굳은 것과 또 허리가 고관절 대신 움직이는 것, 등이 굳어서 등 대신 허리가 움직이는 것, 이렇게 그냥 근골격계 질환을 크게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안에 있는 디스크가 터질 거고 네, 흔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허리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였다가 일어날 때도 삐끗하실 수 있는 거고 고관절이 굳어있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을 때 고관절이 충분히 접히는 게 아니라 허리를 대신 구부려서 앉다 보니 쪼그리고 앉아서 뭐 재활용 같은 거 정리하고 나면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허리 구조 자체가 안정화된 부위인데 얘가 얼마나 다른 부위에 피해를 받는지, 그러니까 고관절이 더 많이 굳었는지, 아니면 이 그 한쪽으로 너무 자주 서 있거나 한쪽 다리를 많이 꼬고 있어서 이 받침대, 허리의 받침대라고 하는 거는 골반 사이에 있는 꼬리뼈거든요. 이 꼬리뼈가 양쪽에서 이렇게 딱 그 고관절이 다리가 버텨주고 꼬리뼈가 있고 척추가 있으면 좋은데 이 상태에서 항상 이쪽으로 서 있는다든지 항상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든지 이러면 허리가 받는 부담감이 되게 크겠죠. 그럼 만약에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면은 좀 어떻게 운동을 해주면은 좀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이 허리가 내 허리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보셔야 돼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숙였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든지 또 숙였다 일어날 때 이게 한 번에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든지 이게 허리 불안정한 거고요. 아까처럼 쪼그리고 앉았는데 고관절이 다 접히지 않는 그냥 쪼그리고 앉는데 허리가 너무 이렇게 둥글게 말린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허리가 좀 더 불안정해지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 편안하게 누워서 호흡을 하는데도 호흡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허리가 불안정할 수 있는 그 아, 내 허리가 정상은 아닌데 라고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자세에서 아프냐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달라지는 거네요. 우선 그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누워있을 때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워서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떴다. 우리가 무릎을 세우고 누우면 허리가 바닥에 평평하게 닿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닿지 않고 무릎을 세웠는데도 허리가 떠 있다는 건 허리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심한 거거든요.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뭐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허리의 불안정성 이런 모든 질환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운동은 이 허리를 바닥에 일직선으로 다 붙이는 거예요. 머리까지. 그리고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아, 누워서? 누워서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데 약간 우리가 그 대변을 볼 때 힘 주는 것처럼 약간 복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복압으로 천천히 그 호흡을 하면서 배를 빵빵하게 부풀리면서 이 안에서부터 속 근육부터 이렇게 스트레칭 해 나오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의자나 아니면 그 편안하게 소파나 이런 데다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을 그대로 눕는다면 그러니까 고관절도 90도 무릎도 90도 해서 허리를 바닥에 붙이시고 호흡하시는 그런 운동법들이 있습니다. 드릴게요.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니까 목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비롯되는 목에 관련된 뭐 질환이나 통증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어떤 위치에 놓고 하시는지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하시거든요. 이 컴퓨터는 화면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허리를 세우고 하려면 이렇게 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등이 일단 굳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결과값이에요. 등이 이미 이게 구부러지게 구부정한 게 아니라 이 보통 이 가슴 쪽에서 이렇게 꺾여요. 꺾이면 이 상태에서 머리를 구부리면 불편하시기 때문에 턱이 앞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 이 자세가 되면 또 허리가 지탱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꺾으시면 허리가 아프고 불편하니까 이 상태가 이제 점점
그렇죠. 내려가죠. 네. 내려가면서 턱은 점점점 더 나오죠. 아... 네, 이게 그냥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 인류가 겪게 되는, 네. 전 인류가 앞으로도 계속 겪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거의 피할 수 그럼 그나마 좀 이제 지연시키는 건가요?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지 마는 네. 없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네. 자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굳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얼마나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하느냐거든요. 네.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했다면 좀 움직여줘야죠.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척추 자체를 움직이셔야 돼요. 척추 자체가 이 굳어지고 척추 자체 움직임이 떨어지면 척추 끝에 있는 머리 또 이 척추 양, 이 등 척추 옆에 있는 날개뼈와 이 어깨 네. 얘네들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굳어 있는 거죠. 이거 움직여주셔야 돼요. 척추의 특징이 이 요추부터 요추 5개, 흉추 12개, 네. 흉추가 이 등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목뼈 7개. 얘네들의 25개의 뼈들이 블럭처럼 이렇게 다 쌓여 있단 말이에요. 꼬리뼈 위에. 그럼 요 바디 자체가 정말 세밀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돼. 네. 근데 요 움직임을 이렇게 그냥 해놓고 그냥 고정시켜 버리니까 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움직임을, 이 상체, 이 목이라도 할지라도 이 꼬리뼈 위에 있는 모든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딱 듣기로는 어쨌거나 이게 좀 예방책으로서는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은 거네요. 가장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활동을 좀 해주면은 어쨌거나 이게 뭐 좀 완화가 되든지 증상이 심해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뭐 약간 그 활동을 해줄 때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수시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몇 분마다 좀 해주면 좋다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우선은 그런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40분, 50분 앉아 있었다면 좀 몸을 좀 움직여주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보통에 집중하는데 2, 3시간 이상은 보통 집중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오전 시간 내내 집중했다면 점심시간에는 좀 일어나서 움직이고 걷고 뭐 걷는 것이 좀 안 좋, 그 환경이 안 되신다 그러면 간단하게 등이라도 좀 움직이는 그런 스트레칭을 생활하시면 너무 좋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미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만약에 뭐 재활 운동 센터나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게 된다면은 이게 진짜 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긴 있는 건가요? 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갔잖아요. 그럼 되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게 재활이라는 거는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통증이 뭐 6개월이 됐어요. 뭐 1년이 됐어요 하면 되시는 게 1년, 6개월만 노력하면 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아프기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내가 아픈 만큼 두 배만큼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돼서 딱 여기까지 재활을 하고 아, 난 그 다음에 괜찮은 거죠? 이게 아니라요. 평생 우리 이거 손톱 평생 자르고 사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평생 그런처럼 몸도 평생 가꾸고 아껴주고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한번 망가지면은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완전한 상태로 다시 복귀되기는 어렵긴 한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 책에서 이제 목, 어깨, 등은 사실 하나다. 이 얘기는 뭐 어느 한쪽만 고장이 나도 다 서로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일단 가장 핵심은 이제 척추가 굳는 거고요. 척추가 굳은 상태로 오랫동안 무엇을 했을 때 어깨가 먼저 아플지 목이 먼저 아플지 대체적으로 그 상태에서 굳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손이나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손목이 아프다든지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서 목까지 땡긴다든지 이렇게 경험해 보셨다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 번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